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벤슨의 DNA를 가지고 있는 두 대의 페달을 비교해볼 네. 예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사랑에 마지 않는 두 페달이고요. 네. 네, 항상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실제로 완전히 3배까지는 아니지만 근 3배에 가까운 그렇죠. 가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벤슨 프리앰프 같은 경우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대박을 넘어서 초대박을 친 멋진 드라이브 페달이고요. 거기다가 이 오토페이더 기능과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와 함께 제작하는 이 오토마톤 같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페달보드 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형님 혹시 벤슨 사이트 직접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벤슨 사이트 들어가시잖아요. 앰프가 뭐 저희는 아직 수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사장님한테 네. 사장님 벤슨 프리어 이렇게 죽이는데 우리 앰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네. 다 솔드아웃이야. 앰프가 없어. 뭐 살 수가 없어요. 네네네. 살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샘플로라도 뭐 받아보고 싶은데 불가능하고 정말 이 벤슨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론 뭐 팬더나 뭐 이런 큰 회사처럼 엄청나게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 이 인기가 정말 굉장하구나라는 거를 이 사이트상에서 또 맞습니다.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넨테크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오토마톤 프리앰프 마크2와 벤슨 프리앰프 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드 앰프 제조사인 벤슨은 그들의 앰프 사운드를 페달로 가지고 싶어하는 수많은 연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프리앰프를 출시합니다. 클린 부스터부터 오버드라이브 퍼즈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넓은 레인지와 아름다운 톤으로 전세계 뮤지션을 사로잡았습니다. 벤슨은 이후 또 하나의 명품 이펙터 브랜드인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와 협업하여 벤슨 앰프 키메라의 DNA와 퍼즈 사운드 페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콘도로이 공명과 파라메트릭 미드 그리고 프리셋 기능을 갖춘 오토마톤을 출시합니다. 기능과 디자인, 가격은 모두 다르지만 벤슨이라는 걸출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대의 페달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비교하느냐? 이 혹자는 아니 만약에 사운드가 비슷하면 그러면은 30만 원짜리 벤슨 프리앰프만 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는데 오토마톤이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준비를 해봤냐면 목적에 맞게 이펙터를 선택하라 라는 게 어쩌면 오늘의 네.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뭐 톤 오늘 톤앤테크 주제가 뭐 어떻게 메이킹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이 두 페달에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그 심장이 같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같은데 과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맞습니다.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잠깐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 오토마톤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팩토리 프리셋 사운드를 이 벤슨 프리앰프로 재현할 수 있는가 해봤는데 재현이 됩니다. 네.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요 오토마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렇게만 쳐도 좋아. 자, 요거를 대충 제가 잡아봤어요. 벤슨 프리앰프로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냥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잡지는 않았지만 이 코어 사운드는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이브 쪽 관련 모든 설계는 벤슨에서 도맡아 했고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체이스 블리스 쪽에서 맡아서 제작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아까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4번 프리셋이 사운드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너무 좋아. 네. 자, 퍼지하죠. 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아까 잡았던 거에서 드라이브를 높이고
요 정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이를 좀 더 살려야 될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드라이브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저 굉장히 흡사하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운드를 왜 들려드렸느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럼 뭐야, 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토마톤을 60만원 이상 더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는 연주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벤슨 프리앰프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손으로 조작을 해서 톤을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연주자라면은 벤슨 프리앰프만으로도 충분히 오토마톤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벤슨의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여러 곡을 불편함 없이 연주를 하고 싶어. 그래서 프리셋을 저장을 해서 10곡이면 10곡 다 다른 세팅으로 연주를 할 거야 했을 때 벤슨으로 해결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거든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마톤, 이 오토페이더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운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이 프리셋 기능만 가지고 60만원을 더 받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발휘를 할 것이다. 이 위에 제공하는 인풋 아웃풋에서 미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코딩 시에도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나는 차라리 이 오토마톤 가격이면 벤슨 프리앰프를 두 대 사서 프리로도 쓰고 드라이브로도 쓸 거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런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운드를 몇 가지만 더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6번 사운드. 좋습니다. 이 중음역대와 하이음역대가 많이 부스팅이 되고 있고 드라이브는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조금만 드라이브를 줄이고 볼륨 많이 높인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하이를 좀 더.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앰프 한 번만 꺼볼게요. 이게 네. 벤슨이 어떤 소리인지 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더 폭을 좁혀보도록 할게요. 오토마톤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도 좀 더 세야 될 것 같고 볼륨이 좀 더 올라가야 네. 됩니다. 시간만 좀 더 있다면 굉장히 거의 1대1로 사운드를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미드를 관장하고 있는 페이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한 게 사실인데, 이 트래블 노브와 베이스 노브만 이용을 하고서도 벤슨 프리앰프를 가지고도 굉장히 디테일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몇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형님이 지금 벤슨을 구입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드라이브 페달들을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구입을 했었는데, 벤슨을 들을 때마다 아, 벤슨을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팩트함에서 지금 건우, 네, 저희 구입했고요. 네. 건우가 이제 회색을 가지고 있고, 네, 제가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일하게 형님까지 하면은 삼관왕이 되는 유일한 페달이 될 텐데, 네, 일단은 형님의 앞에 흥부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번 프리셋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거 진행하고요. 마지막에 두 개 물려서, 네, 마무리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님은 벤슨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이렇게 손쉽게 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직관적이고, 그 소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우면서 안 좋으면은 이렇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페달 자체 워낙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자, 대충 만져봤는데 얼마나 비슷할까요? 제 생각에는 게인 조금 더 주시고 하이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네요. 게인이 맥스입니다. 아, 그래서 이 퍼즈틱한 사운드는 여기가 좀 더 스펙트럼이, 네, 높다라고. 그럼 하이를 좀 더 줘볼까요? 네. 레벨도 조금 더 줄게요. 네. 자, 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아, 요 소리 안 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네, 트래블을 조금 더 줄면 어떻게 해볼까요? 주고 차라리 베이스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네네. 한번 쳐주시죠 먼저. 네. 아, 여기 안 되네. 이 그 굉장히 퍼즈틱한 그 되게 빈티지한 소리잖아요. 지금 사실 이 소리는 뭐 지금 이 소리는 누가 들어도 좋아할 소리입니다. 하지만 요 소리는, 네, 지금 뭔가 알이 빠진 소리잖아요. 굉장히 이 소리. 요런 소리. 이게 되게 굉장히 이제 빈티지한 거거든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네네네. 이 오토마톤을 가지고 조금 더 사운드를 확장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네. 이런 사운드도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 소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안 나오네. 요거 하니까 그 옛날 그 빈티지 퍼즈 같은, 그죠? 약간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벤슨을 구매한 이유 중에 이런 소리를 사실 좋아해서 한 건데, 이런 소리는 사실 제 머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극단적으로 밑둥이나 윗둥을 완전 날려버린다든지 의도해서 조금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극단적인 세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토마톤이 좀 더 넓은 이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벤슨 같은 경우는 모든 구간이 스위스팟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떤 세팅을 해도 연주자한테 참 매력적인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궁금한 게 이 두 개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상적인 세팅으로 해서 사운드를 한번, 네,
아 잠시만 이거 나 궁금해서 안 되겠다. 이 어차피 두 개 물렸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요게만 물리고 그리고 레스폴로 했을 때가 두 사운드의 갭이 더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페달만 쓰시면 아까 그런 그 영역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선택은 저 사실 약간 미뤘었는데 이참에 벤슨 하나 좀 더 사야겠다 생각이 네. 좀 들고 아니면은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 벤슨 사운드 좀 부각시켜서 물릴 수 있는 페달이 머릿속에 조금씩 좀 제가 가지고 어차피 페달이 너무 많은데 네네.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보드가 3개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왜 이런 특집을 준비를 했느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 페달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토마톤에서만 연출이 된 사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더 노력해서 시간을 들여서 만지게 되면은 그 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오토마톤에서만 연출이 된 사운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운드 그리고 이런 프리셋 시스템 그리고 이 PC라든지 랩탑 맥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조금 비용을 더 들이시더라도 오토마톤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귀도 좀 트여 있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벤슨 프리앰프를 가져가고 다른 이펙터를 더 사다든지 아니면은 벤슨 프리앰프를 두 대를 가지고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가실 필요 없이 벤슨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펙터 고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 지금 이제 오늘 촬영 일자가 네. 2월의 첫째 1일? 날입니다. 네. 과연 현이 형님은 언제쯤 벤슨을 입양할 것인가? 저희가 촬영 중간에 뭐 벤슨과 상관이 없더라도 네. 형님의 이 추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언제 입양이 되었다고 반드시 공지를 하도록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네, 구입을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가 이 사족을 부지자면 정말 멋있는 사운드. 진짜 멋있어. 솔직히 벤슨 미쳤다. 저는 찢었다. 진심으로 정말 생각하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제가 요즘 이제 앰프에 다시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하나 마련하고 싶은 앰프 중에 하나가 벤슨 앰프. 실제 앰프 헤드를 하나 구입하고 싶고 벤슨 너무 사운드 좋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벤슨을 조금 뭐 저게 나의 영역인가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쳐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절대 맛집이라고 절대 갈리지 않습니다. 맛집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르를 연주를 하시든 벤슨의 사운드는 당신을 만족시켜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